네, 반갑습니다. 7월 17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매달 강연회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강연회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또 빛내주시고 함께,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칭 업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카톡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고, 가입 문의는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또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호 또는 이상호의 빨간 주식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찌라시라든지 정보들이 많이 돌던데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미리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도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상황판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의 분위기, 아시아 증시도 오늘 중국 증시가 현재 0.2% 정도, 그리고 니케이도 0.3%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환율이 1180원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가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오늘 좋은 기사가 있던데, 전 세계는 소리 없는 환율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위안화 절하,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금리 인하를 지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워낙 약세 기조가 유지가 돼줘야지만 현재는 수출에 대한 부분이 좀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확인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환율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9% 그리고 코스닥이 1.2% 빠졌는데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락 종목 수를 잠깐 한번 보시면 677개,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996개.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시장의 질이 상당히 안 좋았다는 거고, 뭐, 실질적으로 677, 두 개를 합치면 1600개, 우리가 2100 종목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2137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빠진 종목이 상당히 많죠. 거기 뭐, 상승 종목이 419개, 거기에 뭐, 상한가 4개 있었으니까요. 어이. 그러면 423개. 그러니까 그 나머지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이 온통 또다시 파란 물결을 이루면서 하락 마감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중국 모두 다 아는 이야기만 나오는 시장.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조금 의미 있는 발언이 나왔죠. 트럼프가 또다시 시비를 거는 시비조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중국의 시진핑이 예전만큼 우리와 친하지 않다. 상당히 뭐 뼈를 때리는 그런 말이었죠, 사실. 왜 이런 발언이 나타났을까? 미국의 이 농산물을 중국에서 예전만큼 수입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서 지금 트럼프가 이런 시진핑과 이전에 친하지 않다라는 발언을 쏟아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분들이 많았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조금 더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었고,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금리 인하 할 것인데,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식상하다. 식상하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이런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말고 새로운 내용을 좀 발표해줘. 새로운 내용은 없어? 새롭게 뭔가 시장을 호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 돌라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시장은 반응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한번 같이 또 볼게요. 그럼 일단은 해외 증시 잠깐 보시면 다우 증시가 어떻습니까? 고가 권역에 대한 부분을 지금 치고 올라가서 좀더 높은 곳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밑에 거래량을 잠깐 보시면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말 그대로 아직까지 미국도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대로 넘어갈 수 있느냐? 분명히 금리라든지 중국과의 관계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이렇게 뉴스가 한 번씩 나오면 또 불안한 마음. 지금 아직은 눈치 보기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나스닥에서도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인, 대신에 고가 권역을 한번 이미 돌파한,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어느 순간에 지금 다시 한번 양봉을 형성하고 지금 이렇게 요 추세적인 부분을 지금 유지를 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다우하고 나스닥도 다우도 뽑고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조금씩 좀더 붙이는 이런 양상이죠. 지금은 여기 고가 권역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건전한 조정 안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보면 거의 거래량 자체가 지금 나오지 않아요. 아까는 월봉도 그랬고 주봉을 보더라도 거래량이 어때요?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뭔가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몸 투자를 좀더 하자라는 이런 심리적인 관망 심리가 상당히 우세한 것이 바로 지금 현재는 미국장이다. 이렇게 미국이 좋은 호재를 발표하더라도 시장은 지금 관망에 대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나라는 비단 오죽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더욱더 힘든 상황이 지금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투신 매도. 이건 좀 오늘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투신 매도. 시장을 어지럽게 만드는 원인.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이 내부의 적이 제일 무서워요. 내부의 적이. 그거는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일본과의 무역 도발에 의해서 지금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내부의 적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나쁘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시장을 끌어내리는 것은 주체는 누구냐? 그것이 바로 기관 중에서도 투신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코스피를 잠깐 보시면 오늘 투신이 상당 부분 매도를 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이 투신이 지금 현재 매도를 어느 분야에서 쳤느냐. 결국에는 대형주, 중형주, 운수장비, 이런 지수에 대해서 영향을 줄수 있는 곳에서 매도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럼 일부 차익 매물이 지금 나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어지럽게 만드는 원인이 왜 투신에게 있느냐.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떻습니까? 계속적인 매수를 보이면서 장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는 심리가 상당 부분 강하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시장이 지금 저가 권역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관이라든지 투신은, 소폭이나 뭐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차익 매물을 뱉어버리는 거죠. 자,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움직인다고 했어요? 대형주를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면 이 기관, 그 중에 투신은 어떤 종목을 움직입니까? 이거 중소형주를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 수급은요? 개인 수급은 소형주, 개별주로 움직여요. 최근에 대형주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개인 수급 움직였던 개별주들, 소형주들, 뭐, 어제도 봤지만 낙폭과대 종목군들 또는 테마에 대해서 순환매를 도는 뭐, 일본 불매운동이라든지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기관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실적주로 전환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시점이 7월 달이고 7월 셋째 주거든요. 그러면 옵션 만기도 끝났고 지금 미국은 상당 부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에 대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가이던스를 달성했니 못했니에 따라서 주가가 바뀌고 있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실적에 대한 얘기 자체가 잘 안 나오죠. 삼성이 잠정 실적에 대한 얘기가 지난주에 나오고 이번 주도 거기에 따른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 버립니다. 대신에 모든 포커스가 일본 불매운동이라든지 일본 무역도발이라든지 이쪽에 포커스 맞춰져 버려요. 그것은 왜 이쪽에 포커스 맞춰진 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실적에 대한 매수 주체가 바로 기관이 돼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관은 거기에 따른 정보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기관이 오히려 시장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종목에 대해서 차익 매물을 뱉어버립니다. 외국인들도 김이 빠지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다가 뱉어버리니까 빠져버리죠. 매도 앞에 장사 없습니다. 시장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이 밑에서 잡아서 어느 정도 지수를 만들고 있는 위치에서 기관이 던져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지금 걸리는 거예요. 아, 실적 좋아서 샀는데 아직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왜? 기관이 안 들어오기 때문이죠. 좀 더 적극적인 매매가 필요한 기간인데 그 짓을 지금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투신에 대한 매도 자체는 이런 개인 수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재료에 의한 시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투신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줘야 하지만 재료 매매가 아닌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수급에 대한 뭐 일본 불매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순환매 그리고 뭐 일본 무역도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확률이 높은데 기관이 매수가 유입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실적주로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커지는 일본 불매운동 주가의 지속적인 반영 지금 오늘 시장도 그렇지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바로 이 일본 불매운동 관련밖에 없습니다. 이쪽이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요.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이쪽에 다 받고 있고 모든 언론사의 일면 기사가 먼저 일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심지어 여기 일본이라고 느낄 정도로 다 일본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무역적인 부분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쪽으로 너무 오버해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버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쉬었던 종목권 또다시 반등 나오고 거기에 반도체 액증가스 관련해서 그 종목권이 한 번 더 등락을 거듭하는 계속적인 그쪽에 대한 수급 매기세가 쏠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급이 보면 완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관에 대한 수급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기관 수급이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이 더욱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고요. 내일 시장에서도 이런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오늘 뭐 같이 보시면 모나미 뭐 이런 종목군들도 안 꺾이죠. 자, 양음 패턴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제의 음봉이 매집봉이 되는 거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쳐면서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이렇게 될 것이냐 고가 권역에서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자리 잡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흐름 자체가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 뭐 신성통상도 마찬가지죠. 쉽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시세를 여기에서 뭐 꼭지를 치고 여기서 이렇게 빠진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요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후반에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이제 리드코프 얘기 나오던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제 이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죠. 일본 자금이 빠져나갔다. 산화머니라든지 이런 것들 일본계 자금이랬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오늘 그대로 찌라시로 돌더라고요. 그래서 3시 이후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한 발 앞서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죠.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국내 자금으로 그리고 대출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바닥에서 좀 더 돌아설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이게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가 원래는 요만한 바운더리였다면 지금 점점 더욱더 커져 있는, 그리고 이 커져 있는 부분 자체가 쉽사리 줄어들지 않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수록 수급에 대한 집중화가 더욱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서 상당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무역 도발로 인해서 반도체 소재 분야 자체가 계속적인 상승을 좀 더 기록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오르면 때린다. 시세가 큰 종목에 대한 차익 매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보면 올라간, 최근 들어서 보면 차트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이렇게 이제 꺾여버리는 차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뭐 오늘 크게 하락했던 종목도 보시면, 자, 다산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쫙 올려, 여기서 이제 꺾여버려요, 그냥 한 번만에. 이, 물론 반등 나오겠죠. 반등 나오더라도 제한적인 반등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줌인터넷 이런 것들도 한번 뽑고, 여기서 요런 식으로 이제 꺾여서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죠? 그리고 뭐 한창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코나아이 이런 것도 어때요? 모양이 쫙 뽑았다가 여기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제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눌림목에서 많이 공략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앞에 얼마 정도가 상승했는지를 조금 더 쳐다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이런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한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안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쉽게 돈을 투입하기 힘든 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매집 이후 뭐 4배, 5배가 오른 종목에 대해서 여기서 한 번 더 넘어간다.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서 빠졌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을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 되어버리거든요. 지금도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지금 밑에서 매집이 11,000원, 12,000원에서 2배를 올렸잖아요. 2배 올리고 난 다음에 고가 권역에서 거래가 터지고 지금 빠져버리죠. 그럼 여기에 대한 요 물량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요것은 저항에 대한 물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만원대 위로는 끊어먹는 매물이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여기가 저항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JYP 엔터테인먼트도 아까 전에 제 유튜브 영상을 다시 한번 떠났었는데 그걸 꼭 좀 더 참고를 하시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앞서 봤던 코나이와의 차트적인 부분에서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자, 요 기업에 대한 주가가 지금 5,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39,800원 올랐습니다. 그럼 약 7배 또는 8배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고가 권역에서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이런 물량이 탁 떨어져 버리죠. 그럼 이것은 매수에 대한 물량을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고가 권역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돌파를 보일지언정 결국에는 이 자리가 저항이 되면서 빠져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등은 언제 나오느냐? 반등은 힘들겠죠. 이렇게 좀 더 빠지고 가격대가 라운드 피계 가격 이후 이렇게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는데, 어차피 이건 조정 파동 안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또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는 저렇게 5배, 6배 오른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수를 진입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더 중요시하는, 그리고 시장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전일도 말씀드렸던 것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대한 가격 메리트를 따지면서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를 잡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럼 지금은 신고가 따라잡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꼭 한 번 더 유념하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불화수송 디스플레이 장비, 일본 무역 도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 뭐 불화수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장주도 계속 바뀌는 거죠. 뭐 후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늘 또 조정이 착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서 또 다른 종목들도 움직여버립니다.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단계 올랐다 빠지고 지금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또 돌아서 올라가면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솔브레인 이런 것들도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좀 붙이고 있는 과정들인데, 자 이런 에칭가스 불화수소 관련해서 종목군들도 계속적인 뭐랄까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업체가 어디에 납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트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처가 매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 아, 그럼 이 기업이 거기에 납품할 확률도 있겠다.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더 보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왜 이런 에칭가스 관련 중에 우리 머티리얼즈가 가장 많이 올랐느냐. 이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여타의 후성이라든지 지금 앞서 봤던 솔브레인이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보다 오늘 이게 더 좋았던 것은 이것은 저가 권역이 있고 나머지 종목군은 고가 권역이 있었거든요. 그냥 지금 시장은 이런 저가 권역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매기세가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우리가 일본의 그 도끼사라는 회사가 있는 그 회사가 뭐 증착 장비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를 납품을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그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LG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사적으로 똑같은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SNU나 ICD예요.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도 오늘 장비주 중에서도 SNU가 크게 반등이 나왔던 이유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이게 엮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이 고가 권역이 아닌 저가 권역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매기세가 한번 쫙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봐야 돼요. 그것은 이 기업이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뭐 원익 IPS나 이런 종목군들은 바닥은 어디였어? 여기 요 자리였잖아요. 그죠? 근데 앞서 봤던 SNU는 바닥은 어디였습니까? 여기 요 자리였는데 요 자리까지 내려오고 올라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 뭐 이 기업이 수혜가 강하다, 약하다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지금. 아, 다리만 걸쳤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가격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놓여 있느냐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가격대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등락이 달라진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규모가 좀 커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저도 실적주로 곧장 넘어가면 좋은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우려먹는 뭔가가 내세울 만한 시장 이슈가 없어요. 제가 뭐 지금 이 웃는 게 기분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황당하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시장 자체가 계속 단일적인 이슈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불매운동 관련이 갑작스럽게 내일 시장에 없어질까? 아니라는 거죠. 내일 시장에서도 그 이슈가 또다시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그런 이슈적인 부분을 좀 더 맞춰서 재료를 선점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있게 봐야 되는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우선 리드코프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계속적으로 장 후반에 마치고 난 다음에도 들어왔던 것이 뭐 일본 자금 다 빠져나가고 폐업이 속출하고 일본 자금 안 쓴다 뭐 하면서 정부에 대한 대출 활성화 위한 수혜주 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리드코프나 이런 종목군들도 자 결국에는 가격적인 메리트로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고가 권역이 이렇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에 대한 이유들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지금 여기에 이런 국산 자금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야.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야. 그래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반등을 붙이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뭐 ICD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이제 바닥을 자리를 잡고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업들도 좀 더 지금 하방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오닉 머티리얼. 자, 이것도 뭐 지금 제가 좀 더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뭐 S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만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캐몬. 캐몬은 주가가 이제 과매도를 거치고 지금 요번에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게 이만큼 더 빠졌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 이 거래량은 우리가 뭐 이익 실현에 대한 거래량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추세적으로 한번 좀 더 다지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요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안정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업 우리나라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점유율 과점이 형성된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캐몬에 대한 주가 변화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계속 요번 주 지난주 뭐 7월 달이 일본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또 깔아안고 있는 지수도 깔아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항상 이제 시장이 뭐랄까 이제 이렇게 안 좋은 뉴스를 내보내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또 빠지고 이것들 이제 반복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또 이렇게 안 좋으면 아 어떡하냐 여기서 또 빠지 그래서 막 종목 떨어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기 팔고 나면 또 오르기 시작하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은 지금은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의 원리 원칙을 지킨다면 지금 시장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결국 지수가 빠진다는 것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지만 시장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시장이 안 좋다. 시장이 안 좋다. 그래서 나도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 올라가면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때는 또 늦어버려요. 항상 그런 부분에서 맞춰서 하는 분들이 항상 상투 꼭지를 잡아요.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좀 더 슬기롭게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원리 원칙을 지키면서 하락했을 때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이 시장이 빠지더라도 또 올라가는 것이 시장입니다. 그 오늘 고객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라에서 만든 합법적인 도박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다. 대신 확률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도박판이죠. 그만큼 준비도 많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남들이 아니다 할 때 또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쫄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또 올라가는 게 시장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내일도 즐겁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